행위 주체를 먼저 해야 됩니다. 행위 주체. 자, 그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행위 주체.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제 행위 주체는 이에 당사자가 있을 거고, 이에 당사자가 있을 거고, 이에 당사자와 연관되는 것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그다음에 유형이 있고 이제 제재를 하는 제재 수준이 있습니다. 요거는 잘 표로 정리해서 암기하시기 바라고, 핵심 정리 있는 분들은 그거 보는 법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놨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은 사인이 있고, 사인. 자,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그 관련 공직자에게 할 수도 있잖아요. 공직자 등이 다른 공직자 등에게. 그래서 요런 경우는 또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표로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 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해서 부정청탁하는 경우입니다. 이해 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해서 부정청탁하는 경우입니다. 부정청탁하는 이런 경우, 이럴 때는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요점 주의하시고. 제3자를 통해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서 부정청탁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이제 표 보는 법을 잘 보세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 원, 요거를 외우시라는 거예요. 이하의, 자, 여러분들,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꼭 정리 좀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사인입니다. 사인. 제3자를 위하여, 사인이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입니다. 사인이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에는, 자, 1, 2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요렇게 쫙 요것만 틀만 딱 머릿속에다가 이 형태를 연상해 놓으면은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요렇게 순서대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놨으니까. 자, 공직자 등입니다. 공직자 등의 제3자를 위하여 이 공직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입니다. 요럴 경우에는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1, 2, 3 나왔죠? 예, 1, 2, 3. 공직자 등이니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정청탁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부정청탁을 거부해야 되잖아요. 아까 거부해야 되는데 부정청탁에 따라 요 여러분들 그대로 얘기하면 직무를 수행해요. 아주 재질이 나쁘다. 그런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워서 그냥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보세요. 얼마나 이게 큰 제재를 하는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여러분들 봐보세요. 2년,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 여러분들 행정벌은 아주 과태료는 행정벌이고 요건 형벌이에요. 형벌. 징역은 요것들은 완전 급이 달라져 버리죠, 요게.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요것만 조심하시고 나머지들은 이해 당사자, 사인, 공직자 등요 순서로 보시고 요거 가시면 1, 2, 3 요렇게 암기하는 요령입니다. 그리고 이거 과태료입니다. 요거는 벌금이고.
개념도 잘 잡으셔야 돼요.